준비된 목베개네. 내가 의자에 앉기 전부터 이러고 있었어. 여기가 좋나봐. 내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야. 코코는 그냥 이 자리가 좋은 거였어. 맞아, 오늘은 짱구 잘못이야. 바지를 찾았거든. 바지 왜 내 침대 안에 있냐? 바지가 없어서 저번에 입으려다 못 입었는데 오늘 이불 정리하는데 이불 안에 바지가 있나요? 차 없어. 나 운전하는 거 봤잖아, 윤수야. 누나 운전하는 거 못 봤어? 차 있으면 다 죽어. 유아가 편집자. 뭐 있나? 뭐 만들어 보려고 이제. 걸프님 질문을 다 대답해 볼까? 질문 받을게요. 빠르게 대답해서 다 올리자. 방송은 어쩌다 하시게 됐어요? 가서 유튜브 보고 오세요. 그거 이미 올려놨는데 죽을래? 걸프님 키는 어떻게 돼요? 163이요. 몸무게는요? 방송 시작할 때 몸무게가 48이었거든? 지금 51이야. 어떡해. 걸프님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? 나는 목소리 좋은 남자가 너무 좋아. 약간 기르가지? 본인 방송하시는 거 부모님께 말씀하셨나요? 하는데 아니? Nope. 안 했어. 우리 엄마 아직 내가 미용실에서 일하는 줄 알아. 아침에 가끔 전화 오거든, 낮 10시에? 그러면 난 내가 일하는 줄 아니까 전화를 받아야 돼. 자다가 엄마 나 일하고 있어. 괜찮아, 밥 먹었지. 알았어. 그래 안 돼. 방송한다고 하면 보러 올까봐. 그러다 어쩌다 찾아 들어와가지고 채팅창에 미나 엄마 왔다 이렇게 하면 분위기 어떡할 건데. 갑분싸 나 그러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. 엄마가 이 방송 보고 있다 생각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영원히 얘기 안 할 것 같아. 혹시 7인척 중에는 방송 볼만한 분 없나요? 하는데 나 진짜 그냥 아싸가 아니라 개아싸야. 친척하고도 안 친하고 나 그냥 거의 없어 아는 사람. 진짜 그냥 웃기려고 말하는 집순이가 아니라 그래서 많이 애들하고 많이 사이가 멀어졌어. 처음에 알지? 친구들이 처음에 한번 놀러 나오라고 부르는데 몇 번 내가 다음에 갈게, 아니야 이번에 너네끼리 놀아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부른다 해. 나중에는 오라는 소리도 안 해. 나중에는 어차피 안 오겠지 이러고 안 불러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. 근데 요즘엔 안 외로워. 이렇게 친구가 많잖아.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어요. 패스.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신 적 있어요? 하는데 그저께 나갔다 왔어. 그저께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왔어. 이가 참 가지런하네. 자연산입니까? 맞아, 자연이야. 근데 살짝 나갔어, 언니가. 살짝 토끼가 있어. 까꿍. 방금 너무 못생겼다. 아니, 술을 안 좋아해서 내가 집순이가 된 것 같아. 막 20대 초반에 애들 술 먹으러 다니면 나는 술 먹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게임하다 보니까 점점 안 나가게 된 것 같은데? 근데 여기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술 못 먹는 사람 되게 많지 않아? 내가 게임 해보니까 그러니까 술보다 게임이 좋으면 게임돌이가 되는 거고 게임보다 술이 더 좋으면 인싸가 되는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. 그치, 둘 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술도 하는데 근데 보통 술 좋아하면은 모임 자체를 좋아하는데 나는 친구들 모여도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안주만 먹다가 그거 알지? 안주빨 세운다. 계속 먹어. 심심하니까 계속 먹어. 나도 게임이 더 재밌어.